담배세를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을 보셨습니다만 이 시기를 조금만 뒤로 돌리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2014년 한국당이 담배세 인상을 밀어붙이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김복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여당이던 2014년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세 인상을 밀어붙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찬성 여론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4%입니다. 찬반 토론에 당대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은 가격 정책이 제일 높다. 올리니까 끊더라 이런 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가슴이 답답해서 피는 게 담뱃세입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담뱃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는 위축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결국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마지못해 합의해줬습니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값을 저희들이 인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지금 두 당의 입장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